안녕하세요. 오갱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상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의 그 15차크라 몸 외부에 있는 것들, 발 아래에 있는 것들과 머리 위에 있는 것들, 머리 위로는 8, 9, 12, 13 이렇게 차크라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10, 11, 14, 15 이렇게 차크라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갈수록 올라갈수록 굉장히 깔때기 같은 게 굉장히 커지고요. 머리 13번 차크라에 있는 것이 굉장히 큰데 그 길을 통해서 뭐 우주에서 뭔가 내려오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천재는 아니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깔때기 15번째 깔때기가 상당히 크고요. 제가 이제 항상 서 있거나 일상생활할 때도 굉장히 단단히 이 지구로부터 저를 받쳐주고 있고요. 위쪽에 깔때기도 제 머리 위에서 8번, 9번, 12번, 13번 차크라가 가끔씩 이제 저는 항상 같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느끼고요. 딱 그게 크게 불편한 것도 아니고 원래 저희 같은 인간들은 두 차원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서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얘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게 이제 몸 안쪽에만 차크라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힘드실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눕거나 서거나 뭐 앉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얘들이 이 깔때기들이 그 특히 바닥 쪽에 있는 거가 제가 만약에 누우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받침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 받침대는 저 지구 핵과 연결이 돼 있고요. 제가 이제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일상생활 하다 보면 일반인일 때도 많지만 종종가다 이제 기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저도 그냥 저는 이게 스스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저도 알고 봤더니 두른발론 선생님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장 차크라라고 해가지고 심장에 뭐 이런 그 법이더라고요. 저도 심장에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가 봐서 명상해 본 적도 있고요. 이게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자연적으로 발현된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요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때는 제가 이렇게 저는 디스크가 있어서 이제는 가부좌 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척추나 관절들을 생각해서요. 이렇게 편안히 누워서 저는 명상을 하고요. 이때 제가 이제 지구 끝으로 핵 에너지, 붉은 에너지를 올라와서 네, 이 깔때기 그 하단전에 있는 네 개 깔때기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굉장히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면서 제가 그 위에 누워 있게 되고요. 거기서 붉은 기운의 마그마가 화산 같은 마그마 불이 올라와서 저의 몸을 온몸을 태워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몸이 더워지고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한참 즐기다가 하나로 동그랗게 모읍니다. 에너지체로 모아서 그것을 태양으로 우주로 제가 날려버려요. 그러면 그 불덩어리는 우주로 올라가서 태양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이때 내려올 때 이렇게 위에 있는 저의 차크라들이 네 개 차크라들이 또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렌즈 후드처럼 저렇게 제 위에 저렇게 덮습니다. 그러면서 그 꼭대기 주둥이를 통해서 그 우주로 보낸 저의 그 에너지가 흰 빛으로 변해서 이제 내려옵니다. 아니면 어쩐 때 황금빛일 때도 있고요. 어쩐 때는 이제 흰 정말 찬란한 빛일 때도 있고 실크빛일 때도 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려와서 저렇게 저를 또 다시 한번 온몸을 온몸을 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저를 아우라 같은 것을 저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때는 또 굉장히 시원해요. 굉장히 막 힐링되고 몸이 치유되는 느낌이고요. 그러면 제가 한참 또 즐기다가 다시 또 이걸 모아요. 에너지 핵을 하얗게 모으면 굉장히 또 우리 여의주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다시 저의 하늘로 올렸다가 쏘아 올렸다가 다시 기다리면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저의 심장에 있는 여의주 하트 여의주로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우주 아버지 지구의 어머니께 사랑과 감사 존경을 보내고 이렇게 제가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명상을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또 두룸발론 선생님께서도 전생인에게 이렇게 또 저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요것을 제가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그 주파수 통이라고요. 그 에너지 통합을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또 있는데 요거와 비슷해요. 근데 그 에너지 통합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주파수를 나와 맞추고 에너지 통합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또 다음에 제가 또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한번 또 그려서 여러분들께 또 제가 힐링할 때 제가 정말 힐링할 때 쉴 때 휴식할 때 에너지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만의 에너지 룸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무슨 좀비처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그림도 좀 그려서 한번 여러분들께 나는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통일하고 에너지 힐링을 합니다 라고 제가 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선생님 그럼 용이 됐는데 빛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러고 나서는 어떠세요? 뭐 현상 초자연 현상이 어떠세요? 뭐 이렇게 또 댓글 비밀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그것도 말씀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있는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상당히 굉장히 고요해진 일상이에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그 전에는 왜 그 단계가 올라가고 수련을 할 때는 막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신비적 현상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우리를 정신을 혼미하게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게. 그런데 이제는 완성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조절하게 됩니다. 제가 조절하게 되는 굉장히 편안한 일상을 살고 있고 정말 저는 안 그래도 원래 차크라가 있던 사람이라 굉장히 행운스럽게 잘 살았는데요. 더 좋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의 끝은 욕심을 내리셔야 되고요. 그죠? 우리 좋은 에너지로 우리 이런 좋은 영성 에너지로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면 명상하고 살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이번 생을 윤회의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배려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요. 그것이 정말 기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근원, 우리의 근원이 어디예요? 우리의 근원은 우주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잉태됐고요. 또 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만물의 생명들이 잉태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상한 게 아니라 우주에 계신 아버지, 창조주, 지구는 어머니거든요. 우리를 잉태했으니까 지구를 어머니로 여기고 항상 우리 우주와 지구, 태양, 무한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영성 발전에도 좋고 그 영성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만들어내신 분들이 요즘 많지요. 그런 분들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더 그런 좋은 마음을 좋은 에너지의 마음을 더 크게 더 가지셔야 생활하셔야 되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현된 사람들은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냥 있습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게 또 좋은 에너지를 또 좋은 곳에 바르게 써야만 또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만 나마스테. 감사합니다.